네, 안녕하세요. 펌프페트 조절입니다. 요번 시간은 제가 이제 SK 실더스 강의를 이렇게 루키 과정으로 취업 준비생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원래 그 학생들한테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미처 시간상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보안 쪽에 특히 이제 모이킹이나 이제 침해 대응 쪽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또 앞으로 꼭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굉장히 길죠? 네, 굉장히 길고 이야기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잘라서 네,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째는 제가 이전에 이제 파이썬 쪽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보안용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파이썬 자동화 업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안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실무 쪽에 가면은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 더욱더 이제 자동화된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솔루션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다 도입할 수는 없고 특히 이제 모이해킹 진단을 할 때도 사실 보안 담당자 아니면은 그런 솔루션들을 접할 일이 많이 없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자동화 업무, 물론 이제 자동화 업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책에 나오면은 IT 보안과 관련된 것들은 그게 많지는 않아요. 뭐 메일들을 어떻게 이제 자동화 할 것이냐, 보고서를 어떻게 이제 좀 자동화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요즘 자동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하고도 그 다음에 후에라도 이 파이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동화를 하면은 하루 정도 점검할 거, 뭐 반나절 하루 정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가지고 내가 수동으로 점검할 것들을 뭐 한 시간이나 그 전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마감을 시킬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 도구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픈 도구의 대표적인 것들은 칼리 리눅스에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고 이미 칼리 리눅스만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만 하더라도 이 자동화 업무들을 어느 정도는 수행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맞게, 나중에 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게 한다면은 파이썬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두시면 좋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롤링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자동화 진단과 관련된 거, 크롤링이 어차피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크롤링에서 어떤 취약한 정보들, 뭐 취약한 버전 정보들, 그 다음에 내가 요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려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모이킹 때는 뭐 수천 대까지 한 번에 점검을 하진 않지만은 사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뭐 수천 대, 뭐 많게는 이제 수만 대일 수도 있겠죠. 통신사나 그런 데는 그렇게 점검을 했을 때 이런 포트 점검이나 이런 불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인지, 내가 이제 포트에 관련된 것을 점검을 하고 뭐 정기적으로 내 이메일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메일 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용자들한테 이메일을 자동화 할 수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굉장히 좋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서버에서 이제 발생하는 로그들이 있습니다. 침해 사고 분석 입장에서 이런 발생하는 로그들, 뭐 시스템 로그일 수도 있고 웹 로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같은 거는 윈도우즈 이벤트 로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로그들을 여러분들이 한 통합 로그 시스템들을 만약 구축을 한다면 그쪽으로 이제 보내야겠죠. 그것들을 이제 보낼 때 어떻게 하면 좋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보낼 수 있을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이해킹 분야, 위쪽은 이제 모이해킹 분야와 관련된 문이고 아래는 이제 침해 사고 분석과
여러분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모이해킨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 자동화 분석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도구들도 많이 있고요. 이미 유료화 되어 있는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했던 거하고 조금 접목을 시키든지 하시는 방법들도 좋고요. 잘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좋은 도구를 가져오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인프라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서버, 이제 와스, DB, 네트워크 장비 그런 설정 파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 보안적으로 설정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인프라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인프라 자동 분석 솔루션들은 이미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천 대의 그런 서버들을 보통 이제 뭐 1시간, 2시간이면은 다 진단을 해요. 그리고 거의 관련돼서도 자동으로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이미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업체들이나 모든 담당자들이 다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인프라 진단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뭐 2주, 뭐 한 달 이렇게 시간들을 끌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뭐 다른 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자동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수동으로 하면 좋겠지만은, 얘를 이제 엑셀 파일이나 DOC 파일이나 이런 거에서 자동화를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이겠죠.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학생이들 입장에서는 아직 실무를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이나 접근법, 이제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범위 내에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할 수가 있을지 요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파이썬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제 뭐 파이썬 책을 보시면서 뭐 알고리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뭐 파이썬 대회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도 또 괜찮죠. 하지만 이제 보안 영역하고 또 동떨어진 부분들,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불필요한 시간들을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배우셨다. 그러면 웹패킹에서 이런 불필요한 포트나 취약점 버전들을 내가 어떻게 자동화 분석할 수 있을까?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AWS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 이제 대표적이기 때문에 AWS를 어떻게 보면 대명사처럼 AWS 클라우드 서비스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VM웨어나 VSphere죠. VM웨어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상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상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은 VM웨어 같은 경우나 리눅스 같은 거, 특히 이제 리눅스도 최근에 이제 컴퓨터에다 노트북에다가 직접적으로 설치를 잘 하진 않죠. 거기다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들을 구축을 하게 될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축을 안 해본 친구들이 더욱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 IT 쪽으로 이제 컴퓨터 전공이나 정보보안 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 인프라들을 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다 아직도.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가상화로 되어 있죠. 웬만큼은요, 실무에서는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까지 가고 이제 비용적인 것들을 이제 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은 발생을 해도 괜찮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내부적으로 가상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프라이빗하게 구축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상이라고 하는 환경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업무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 네트워크 같은 거 기본적인 것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VPC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버추얼 프라이빗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네트워크들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넷 같은 경우나 이제 여러 가지 VPN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내가 이제 맞불리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서버도 있을 거고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거고 웹 서비스도 구축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통합 로그도 구축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리소스일 것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가상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책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요, AWS 클라우드 인프라에 관련된 책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들이 이제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잘돼 있고 책들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투자를 하시고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를 뭐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이 자원에 대해서 이제 계정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접근 통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단위냐 아니면은 그 자원에 관련된 계정 관리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AWS는 이제 IAM이라고 하는 계정 관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자 그룹들, 그다음 정책들, 역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게 이제 실무에서 그대로 가져온다. 실무한테 이제 개발자나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어떻게 이제 정책들을 내가 부여를 할 것이냐, 보안 담당자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관리도 해보시고, 각각의 자원들한테 어떻게 부여를 내가 정책들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통합 로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원들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정보들을 이렇게 협업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접근 제어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방화벽 기능이 있는 부분들, 네트워크 방화 부분들, IDS, 웹방화벽,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이미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 다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쉽게 구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프라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 2에 올라오는 그런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경우나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의 환경의 그런 서버리스 환경 같은 경우에도 요즘 굉장히 이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은 AWS라고 이렇게 책을 보시면, 이게 클라우드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AWS 책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환경의 책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 이번 연도까지 넘어오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DevOps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DevOps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내가 이런 업무들을 구성을 할 때 또 AWS에서는 EKS 같은 걸 서버리스 환경을 사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또 여기에서 내가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 모의해킹 요소들, 침해사고 분석 요소들, 포렌식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방향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보안적으로 오니까 되게 공부할 게 되게 많네요, 생각할 게 많네요. 맞죠. 왜냐면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IT 인프라들이 구성되어 있는 환경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들이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 보안 요소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인프라들을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이제 보안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개발자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운영자분들도 공부하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예, 보안 영역들이 상당히 더 공부할 것이 많다. 그리고 정책이나 그런 것들, 뭐 법규나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저도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롭죠.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AWS가 뭔지, 클라우드 서비스 뭐야, 가상화, 뭐 EKS가 뭐야, 쿠버네티스가 뭐야,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간들 분배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들을 공부할 때는 그만큼 또 시간들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많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공부를 또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기회를 또 잡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들이 이제 구축이 돼야 제대로 된 이제 모의해킹 공부들이나 이제 시나리오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이렇게 인프라들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그냥 웹패킹이면 웹패킹 딱 하나, 그 다음에 시스템의 키미 시스템 하나,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인프라들을 구축하면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침투를 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침투하고, 또 악성 코드를 어떻게 배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로그들이 어떻게 쌓이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나리오 모의해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성이 되고 그만큼 더 재밌습니다. 공부하는데요,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보셔야 한다. 만약 그런 것들이 너무나 책 보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보안 프로젝트나 그런 데서 나온 그런 강의들을 또 이제 참고할 수밖에 없죠. 공부하는데 또 참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일부로 말했습니다. 일부를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뒤에서 좀 이어서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